오늘은 3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수요일. 수요일에는 어떤 거 하는 날이죠? 오늘 수요일은요, 우리 마음에 담을 말씀을요, 천천히 따라서 볼 거예요. 와,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써보는 거네요. 이 기도문 같아요. 맞죠? 네, 그렇네요. 자,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렘넌트는 오늘 하루 속에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와, 정말 멋진 기도네요. 우리 렘넌트들, 오늘 이 미션 글씨를 쓰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꼭 남겨보세요. 자,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렘넌트들 정말 잘했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이 시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안녕. 우리는 니느웨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만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럼 한번 놀아볼까? 먹고 마시자! 이곳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요나야. 요나야. 예, 하나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아흥! 나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싫어. 아니, 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외치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잖아. 아, 싫어 싫어. 안 돼. 절대 말할 수 없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야겠어. 마침 바다에 배가 딱 있었어요. 어이, 저기 아저씨, 이 배 어디로 가는 배예요? 이 배는 이곳 니느웨를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입니다. 요나도 돈을 주고 배에 탔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아닌,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잖아. 태풍이 불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네. 맞아, 다 죽게 생겼어. 여보시오들, 안 되겠어. 우리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시다.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기도했어요. 폭풍은 더 심해졌어요. 아니, 폭풍이 더 심해지는 것 같잖아요.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아요. 더 심해지고 있어. 아유, 우리 가진 짐을 던집시다. 배 밖으로 배를 가볍게 만듭시다. 다 던집시다. 저쪽으로. 이런 줄도 모르고 요나는 저렇게 자고 있었어요. 이봐! 이봐! 어이! 이러 좀 놔봐! 무슨 일 있어요? 아, 폭풍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어쩌자고 잠을 자는 거야!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기로 했어요. 자자, 하나씩들 뽑아. 나부터. 뽑아서 제일 짧은 것이 나오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난 긴 거다. 난 범인이 아니에요. 나도 긴 거다. 나도 긴 거다. 이자가 범인이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잠잠해질 수 있어요? 이 재앙이 멈추는 방법은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뭐?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순 없지. 우리 다 함께 열심히 노를 저어서 저 육지로 돌아갑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나, 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폭풍은 더 심해졌어요.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디 벌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이 사람을 바다에 빠뜨립시다. 그럽시다. 아이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아이, 여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지금부터 니느웨는 40일이 지난 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이것이 다 무너진다고? 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못해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아이, 하나님, 이거
니느웨 사람들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갈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릴 줄 내가 다 알고 배를 타고 도망친 거잖아요. 아유,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잖아. 아우 싫어. 아유, 열받아. 어쩌면 이 니느웨에 다시 재앙이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앙이 내리는지 지켜봐야겠다. 아우, 아우, 뭐야, 잠깐만. 아우, 아우, 뜨거워. 아우, 내 머리 다 타겠네. 아우, 뜨거워. 아우, 이 햇빛은 뭐야. 너무 뜨겁잖아. 아이, 짜증나. 아이, 뜨거워. 이때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어? 어, 뭐야? 오, 이 방농쿨 좀 봐. 이제 햇빛이 없고 그늘이 생겼네. 아이, 시원하다. 이 방농쿨 최고네. 아이, 시원해.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셨어요. 이 벌레는 방농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햇빛이 다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뜨거. 아유, 또 내 머리 다 타겠네, 진짜.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이, 하나님. 아니, 잘 있는 방농쿨은 왜 가져가세요, 왜? 나 너무 덥잖아요. 아이, 짜증나. 아이, 뜨거. 아이, 어떡해. 요나야, 네가 방농쿨을 심지도 않지 않았느냐?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말라버린 이 방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뭐냐? 자, 따라서 합니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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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뭐라냐? 너희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또 재밌는 작품 남길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하나님 뭐랬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말하래. 뭐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에게 주셨어. 내가 하나님 몰라 고통당하고 저주 속에 빠져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인간은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와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거를 가서 말해줘야 돼. 이 사실을 몰라서 니느웨 사람들 멸망당하는 것처럼 망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이번 한 주간 재밌는 미션 하면서 꼭 말해주세요. 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다.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놓은 사람이다.
오늘도 아빠 엄마와 함께 예배 드렸나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요. 아래 내용을 읽고 중요한 단어를 따라 써보아요. 오늘 우리가 써볼 말씀 단어예요. 찬양을 들으며 말씀 단어를 따라 쓰고 부모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아요. 그럼 말씀을 꼭꼭 심는 오늘의 미션 활동 시작!